아, 전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어볼 거냐면요. A hairy tail. The Hairy Tale이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Again, God's people disobeyed him. So God let the Philistines rule over them for 40 years. Then he chose a man named Samson to set them free. 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삼손이 보내서 레프리였던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An angel promised Samson's mother that she would have a son. Samson would have to make three promises to God. Never drink wine. Never touch dead things. Never cut his hair.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삼손 엄마에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손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와인을 먹으면 안 되고, 죽은 동물을 만지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엄청 힘세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벌들이 거기 위에다가 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꿀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어겼어요. 그다음 그래서 꿀도 먹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어겼어요. Samson fell in love with a woman named Delilah. The Philistines promised her lots of money if she found out why Samson was so strong. She asked him again and again. 그래서 삼손이 어떤 여자에 사랑이 빠졌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삼손이 어떻게 힘센지 알려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벨레라는 여자인데요. 삼손이 사랑에 빠진 여자애는 그래서 델렐라라는 여자애가 물어보고 똥 흘러봤어요. Finally, Samson told Delilah his secret. If my hair is cut, my strength will go. So, while he slept, Delilah called for a man to cut off his hair. Samson's strength left him. 그래서 삼손이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델렐라가 그 군사를 불러서 삼손을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대요. 그러면 힘이 없어진다고.
나쁘다. When the Philistines arrived, they captured him easily. They blinded him. Then they put him in prison and set him to work, dragging a heavy grinding stone.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삼손을 감을 가다놓고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해서 아주 무거운 돌을 옮기라고도 했대요. 여기 문제가 있네요. Who convinced Samson to tell his secret and disobey God by having his hair cut? 네, 1번이죠. Slowly, Samson's hair grew back. The Philistines brought Samson into their temple to thank their false god Dagon for defeating him. Samson asked God to make him strong one last time. 삼손 머리카락을 잘랐대요. 그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삼손 머리카락을 잘랐대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멋진 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한 번 더 힘이 세게 만들어 주셨대요. Samson stood between two pillars and pushed on them. The temple fell down, killing all the Philistines, and Samson with them. Samson didn't keep his promises, but God kept his. 그 두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을 문화에 밀었대요. 그래서 삼손까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대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여러분? 'Make Samson strong again, so that his people would be free from the Philistines. Yes or no? Yes. 동그라미다. Yeah. 네, 오늘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액티비티. 색칠하는 거래요. 재밌겠다요, 여러분. 삼손 머리카락이 어떤 색일까요? 와, 여러분 신기해요. 와, 네,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삼손 머리카락을 이걸로 다 색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손 오늘 어떤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이 색깔? 여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살색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혈색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아까는 나겠다. 내하고 얼굴을 잘 되네요, 여러분. 머리띠를 머리 에 어딨다. 여러분 다시 살색 으로 칠하면 돼요. 좋다. 수염은 역시 갈색이겠죠? 네. 그집 색깔은 뭘로 할래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네, 살색. 네, 살색으로 하고 다시 머리를 네. 벽을 볼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또 살색을 찾아야 돼요. 네, 머리 내려보고 저 남자 얼굴도 살색. 목도 살색이겠죠? 이 여자 얼굴도 살색. 아이도 이 여자는 여자의 여자의 치마는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노란색으로 목걸이랑 이런 거를 해주세요. 목걸이를 노란색. 이거 다 색칠하기 힘들겠다. 이거 다 온통 노란색으로 만들었고. 됐다, 됐다. 네? 네, 다시 핑크색으로 옷을 해주고, 다시 살색으로 얼굴을 목이랑
머리카락을 살색으로 하고요. 슬리퍼도 살색. 노란색. 노란색 손은 아무리 다안 어울리죠? 핑크색으로 하고 파란색. 그리고 아유 순대는 파란색으로 다시 파란색을 찾으러 주황색도 이런데 그냥 할게요. 네, 우선 이런데부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을 이렇게 해줘. 카펫은 노란색이 좋겠죠? 네, 이렇게 카펫은 노란색으로 했어요. 네. 병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 보라색? 근데 이 사람은 해야겠죠. 돈을 갖고 있죠, 여러분. 회색 돈주머니. 그다음에 이 옷은 노란색. 노란색 얼굴이라니 말도 돼요. 네. 네, 이게 끝이라고 해도 네. 이렇게 저장이 됐대요. 더 전화해볼까요?
네, 오늘은 해리 테일이라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